의사가 결코 말해주지 않는 얼음의 8가지 효능. 얼굴이 재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도 건강하고 광채 있는 피부를 갖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간단하기 이를 데 없고 비용도 들지 않지만 부당할 정도로 절대적인 효과가 있는 미용 비법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얼음 요법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냉동실에도 얼음 한 조각이 있을 거예요. 얼음은 다채로운 칵테일에도 쓰이지만 놀랍게도 피부 관리에도 좋습니다. 얼음은 피로를 완화해 줄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피부 문제를 없애는데도 도움을 주죠. 잠깐만요. 지금 얼음 얼리러 가지 마시고요. 먼저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밝은 면에서 다양한 미용 꿀팁, 체중 감량 비법과 매우 유용하고 흥미로운 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요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벨도 눌러주시고요. 우선 얼음 요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집에서 얼음 요법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것은 얼음, 그리고 좀 더 많은 얼음입니다. 얼음을 사용한 얼굴 관리를 하기 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음 요법은 언제나 깨끗한 얼굴에 실시해야 합니다. 장갑을 끼고 얼음 조각을 집는 것이 좋습니다. 장갑은 손을 보호해줍니다. 특히 장시간 동안 편안하게 얼굴 마사지를 할 계획이라면요. 얼굴을 마사지할 때 피부에 부드러운 천이나 비닐을 덮고 얼음을 직접 접촉시키지 마세요. 동시에 얼굴에 얼음 조각을 직접 사용해서 여드름을 줄이거나 눈 주위에 붓기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피부 화상을 피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얼음팩을 몸에 올려두지 마세요. 오이, 녹차, 홍차, 마늘로 얼음 조각을 만들어 효과를 2배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아, 참 그런데 말이죠. 얼음 요법은 피부 관리에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복부 지방을 없애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먼저 얼음 요법이 피부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알아볼게요. 8. 부드럽고 반짝이는 피부. 얼굴에 얼음 마사지를 하면 피부가 밝고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사지가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얼음을 대면 차가운 온도 때문에 혈관이 축소되고 피부로 흐르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몸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더 많은 혈액을 피부로 순환시키기 때문에 피부가 더 활력있고 빛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마사지를 해보세요. 세수를 하고 비닐봉지에 얼음을 채우고 얼굴과 목 부분을 약 3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며칠 후면 눈에 띄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생기 있고 부드러워집니다. 얼음 요법은 또한 더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7. 여드름 제거. 얼음 요법은 여드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얼음 조각을 얼굴 위에서 움직이면 피부에서 나오는 유분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여드름으로 인한 붓기와 고르지 않는 표면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안을 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이나 냅킨으로 얼음 조각을 간싸 다음 3분에서 5분 동안 여드름 부위에 부드럽게 둘러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6. 주름 개선. 얼음 요법은 주름 퇴치를 위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얼음은 혈액순환을 향상시킵니다. 둘째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피부에 얼음을 대면 피부가 조여들어 수분을 잡아둡니다. 이를 통해 조기 노화와 주름을 방지할 수 있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로 세안한 다음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냅킨이나 비닐팩으로 얼음 조각을 싸세요. 화장을 하기 전에 매일 약 1분 동안 얼굴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 요법의 장점은 이미 존재하는 주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는 데 있습니다. 5. 넓어진 모공 축소. 얼굴의 모공은 땀과 자연적으로 생성된 유분을 내보냅니다. 이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해주죠. 하지만 모공에 노폐물이 쌓이면 여드름과 뾰루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얼음을 얼굴에 문질러주면 모공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노폐물이 낄 가능성이 줄어들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분이나 3분 동안 얼음을 얼굴에 직접 대고 문질러 보세요.
만약 지속적으로 한다면 며칠 내로 활짝 열린 모공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4. 눈 붓기 제거. 밤새도록 울고 부어오른 눈으로 깼나요? 아니면 전날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요? 눈이 붓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얼음 구조대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얼음 조각 두 개를 천으로 감싸 눈 위에 올려둡니다. 가장 많이 부은 부위에서 천천히 원 모양을 그리며 최대 2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부은 눈을 가라앉힌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녹차 또는 우유로 만든 얼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로 눈의 피로를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3. 각질 제거. 저비용에 정말 빠른 얼굴 마사지를 찾고 계신다면 우유 얼음을 준비하세요. 우유에는 젖산이 들어있어 얼굴을 화사하게 해주고 죽은 세포를 제거해줍니다. 더 강력한 각질 제거 효과를 원한다면 얼리기 전 우유에 블루베리나 간 오일을 넣어주세요. 좋아하는 재료로 얼음을 만든 후 비닐봉지나 깨끗한 냅킨으로 싸세요. 얼음이 녹을 때까지 피부를 마사지합니다. 그 후 즉시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으세요. 2. 유분 감소.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유분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시달립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피부에서 느껴지는 이 유분감을 즉시 그리고 영원히 없애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계시죠? 그렇다면 바로 얼음을 사용하셔야 할 때입니다. 얼음은 유분 분비를 줄이고 얼굴을 생기 있게 가꿔줍니다. 세안 직후 얼음을 냅킨이나 비닐봉지에 싸서 피부에 문지르세요. 마사지 후에는 좋아하는 모이스처라이저를 바르시고요. 이 과정에서 냉기를 오래 보존하시려면 여름에 민트를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1. 부드러운 입술. 입술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얼음을 그 위에 올려두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얼음 조각을 냅킨이나 깨끗한 천으로 싼 다음 입술을 몇 분 동안 마사지합니다.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을 더 많이 마시면 입술을 촉촉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보너스! 복부 지방 없애기, 크라이오테라피라고 불리는 전문 냉각 치료를 받을 여유가 없다면 집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배에 15분 동안 얼음팩을 올려두고 얼음팩을 제거한 다음 약 3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최대 1시간 동안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홍차, 녹차, 커피, 로즈마리를 넣은 얼음팩을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얼음은 흰색 지방세포를 신진대사 과정에서 더욱 빠르고 쉽게 소비되는 갈색 지방세포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비법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려면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미용을 목적으로 얼음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얼음 요법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비법을 알고 계신가요?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나온 얼음 치료 비법을 시도해 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피부 관리에 관심 있는 친구와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여 삶의 밝은 면과도 함께 해주세요.